안녕하세요. 장태웅 전문가입니다. 오늘의 관심주는 로보티즈, 유비케어, 이노와이어리스 세 종목입니다. 첫 번째 로보티즈는 올해 8월 달에 SK텔레콤과 협력으로 이동통신을 접목한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무인배달 로봇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무인배달 로봇 사업을 통해서 매출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년 중에 무인배달 로봇이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될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 유비케어입니다. 통신 단말을 이용한 약국 관리 시스템 제어하고 약국 관리 시스템 제어 시스템에 대한 국내 특허를 등록했습니다. 의약품 조제 시간을 단축시켜서 약국 내에서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속적인 R&D를 통해서 올해 안에 6개의 특허를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 종목은 이노와이어리스입니다. 일본과 인도 지역에서 스몰셀이 이제 공급 계약이 임박되어 있습니다. 5G 관련해서 뭐 기지국, 중계기, 그 다음에 스몰셀 이런 순서가 될 것 같고요. 국내에서도 기존에 KT와 거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SK텔레콤, LG유플러스로도 사업이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통신장비라고 하는 데들은 이제 투자 기간이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자금 압박 때문에 5G 스몰셀 개발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는 경우 이노와이어리스의 점유율 성장폭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